하나의 가슴이 뜨겁다 한들 이 소머리 곰탕만 할까요? 요즘같이 쌀쌀한 날 먹으면 산의 진미도 부럽지 않겠습니다. 춥지, 이때까지. 도시되면 엄마 나와가 마지노 갈아입고 밥 먹고 점심시간도 넘고 뭐 배가 고파가 안 되고 사람이 첫째 희말아지니까. 그래서 이곳 사람들 사이에서 보양식으로 불리는 소머리 곰탕. 여기에 오랜 세월 함께한 소머리 수육은 사람들의 입맛과 건강을 책임지며 사랑받아 왔습니다. 요즘같이 찬바람 불 때 먹으면 보약 부럽지 않는다는데 어떠세요? 맛있다. 차가운 바닷물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온 해녀들에게 따뜻한 곰탕은 음식 그 이상의 특별한 의미겠죠? 근데 지금 뭐 하세요? 토를 떠났다. 배틀 토. 네. 넣었다가 뱉었다가 한다고. 아, 네. 불에 올려버리면 고기가 찐득찐득하고 진액이 나와서 맛이 없어요. 이렇게 토름을 하면 고기가 조금 제 육질이 그대로 살아있지. 네, 이렇게 토렴하는 횟수가 20번이라고 하니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런데 저기 저 노란 건 뭐죠? 노른자예요? 우리 계란 유찬. 우리 집만, 전국에 우리 집만 계란. 아니, 순두부찌개도 아니고 곰탕에 웬 달걀이에요? 그 먹거리가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영양도 보충하면서 국맛도 맛이 있고 구수하고 그래서 그 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에다가 그게 전통이 돼버리니까 지금 손님들은 다 이어달라 하지.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던 시절 달걀 하나에 담긴 주인장의 정은 주린배를 달래주기에 충분했답니다. 오랜 시간 변하지 않은 소머리 곰탕 깊은 세월의 맛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깍두기가 빠질 수 없겠죠? 뱃속까지 뜨끈해지겠는데요. 감기 기운도 뚝 떨어지고요. 저 맛은 어떠세요? 진짜 고소하면서도 담백하던데. 많이 먹었어요. 야 꼬마야, 곰탕 맛 좀 아는구나. 너무 많이. 소머리 곰탕 골목 말고 구경할 곳이 또 없나 궁금한데요. 또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이면요. 잠깐만. 대구성을 각지에서 살면서 말도 못해. 이 항상 또 이래 돌아보시면 있지 않습니까? 동근 내항으로 되게 되면 진짜 물의 도시장 포항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처럼 아마 그렇게 되면 될 겁니다. 네? 물의 도시 나폴리? 어떡해요? 나폴리는 이탈리아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인데 물의 도시라 하면 베니스 말씀하신 거죠? 방송이라 많이 긴장하셨나 봐요. 이번에는 동빈 내항으로 떠나봅니다. 연이어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니 포항이 아니라 미항이라고 바꿔 불러야 할 것 같네요. 이야 진짜 이쁘다. 여기서 다들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나룻배 말씀이신가요? 저희도 타도 돼요? 나 잡으신 잘한대. 야, 벌써 해산물 이것저것 잡아오셨네요? 아니, 문어를 머리에 쓰시면 어떡해요? 문어 대나야? 오늘 정말 기분 좋으신가 봐요. 옛날 저 안에 물이 완전히 추려봤다고. 똥물. 제철, 정철 생기고 막아보니까 이게 잘못돼가지고 다시 본양대로. 사실 예전에는 평산강과 동빈 내항을 잇던 이곳은 포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개발 바람을 타고 흙으로 물을 메워 제철소 등이 건설된 후 물길이 막혀버렸고 이 주변은 급속도로 오염됐는데요. 도시개발로 막혀있던 물길이 40년 만에 뚫리면서 지역 주민의 생활과 문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게 된 겁니다.